코로나19 탓에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은 여지없이 집콕 신세인데요. 계속되는 집안 생활에 지쳐있는 학생들을 위해 서초구가 특별한 종합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집콕 타파 프로젝트를 신민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교육 키트가 담긴 상자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각 대상별로 2,000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복 용돈 주머니부터 마스크 살균기, 캐릭터 전기 자동차, 새해 소망 무드 등까지 구성도 다채롭습니다. 서초구는 코로나 때문에 생활 속 무료함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름하여 집콕 타파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 초중고등학교 1학년과 고3 학생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우리 동네 학교 선생님들이 신입생이 알아야 할 학교 생활과 교육과정, 알찬 겨울방학 보내는 방법 등 꿀팁 정보를 전합니다. 특히 진학부장 선생님이 나서 고3 학생들을 위한 연간 수험생 로드맵 작성법 등을 전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키트를 만들어보는 연령별 참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신청한 교육 키트가 집에 도착하면 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보며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AI 코딩 교육입니다. 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기본부터 심화 과정까지 8주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언택트 화상 수업으로 2월 16일부터 시작하는데 프로그램 제작과 대회 출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학생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서초구 넘버원 교육 유튜브 채널인 서초 홍공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집콕 타파 프로젝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집콕 타파 프로젝트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관리, 심리정서 재충전, 사회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키트 만들기와 AI 코딩 등 교육 신청은 2월 3일부터 서초구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초중 고등학생을 위한 강의는 2월 5일 서초홍공 프로젝트 SNS 채널에서, 키트 제작 동영상은 2월 8일 서초혁신교육지구 SNS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